이건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정도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 더 넘버를 싸게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넘버는 차량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넘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는 말이 바뀝니다. 아, 지금 시세가 올라가서 2,900 하려고도 안 된다. 그러면 2,900 하려면 좀 기다려라. 그럼 한 달, 두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손님, 얼마를 나중에는 얼마를 더 주면 살수 있냐? 그러면 한 100만 정도 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올라갑니다. 예, 금액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 계약한 그 날짜에 그 금액에서 변동이 되질 않아요.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 원 상담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울산에서 오신 거죠? 네. 또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아, 올라가세요. 이 차가 안에 저거 뭐고? 네. 상시우방하고 네. 타이어 상태는 좀안 좋던데 네.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그 측면에 파란색 그 뭐지 보호 필름 붙어 있는 그건 제거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신차 때 기스 보호하려고 아, 뭐 뭔지는 아는데 해놓은 건데 요걸 그때 안 벗기면 못 벗겨요. 이게 아예 쫙 달라붙어서 지저분해가지고 그걸 왜 안 뗐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네. 엄청 지저분하던데 그게. 네. 그게 또 알루미늄에 붙어 있는 거라 뭐 광택기로 날릴 수도 없어요. 네. 이게 쇠판이면 광택기로 한번 싹 날리면 되는데 알루미늄이면 그것도 좀 어렵고. 언제나 타야 되나. 제가 이거 차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저거는 저희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도 한번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해봤는데 방법을 다 써도 왜 안 되더라고요. 면허는 지금 얼마 합니까? 아, 지금 번호판 이 차에 달 수 있는 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넘버를 직접 사서 가지고 있는 거를 붙여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인터넷 나와 있는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은요 중개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혼자서만 한 달에 영업용 넘버를 사고팔고 300개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서만 대표님 별도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제가 하루에도 3개에서 4개 정도 영업용 넘버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시세는 제가 더 많이 잘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를 한 달에 한번 팔까 말까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세 가지고 있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세 갖고 있는 거 지금은 개별 넘버도 그렇고 용달 넘버도 그렇고 지금 상승 중에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말에 그래서 저도 급하게 온 거고. 네, 상승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 그리고 그런 분들도 어차피 저희한테 넘버를 다 사가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앞에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딴 데서 뭐 2,9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넘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기는 저희처럼 이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선생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2,900이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2,900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 더 넘버를 싸게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넘버는 차량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넘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는 말이 바뀝니다. 아, 지금 시세가 올라가서 2,900 하려고도 안 된다. 그러면 2,900 하려면 좀 기다려라. 그럼 한 달, 두 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손님, 그럼 얼마를 나중에는 얼마를 더 주면 살 수 있냐? 그러면 한 100만 정도 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올라갑니다. 예, 금액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 계약한 그 날짜에 그 금액에서 변동이 되질 않아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왜냐면은 저희가 사가지고 넘버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더 오르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대신에 저희가 새 타이어 전체 다 바꿔드릴게요. 중고 말고 새 걸로.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기존에 있는 건 떼버릴 거예요.
뭐 그 카메라가 문제인지 이게 모니터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하나로 일치형인데. 그 아니 그 쬐끄만한 거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였는데 그거를 싹 뜯어낼 거고요. 저희 7인치짜리 한 그 그 방향에 들어가는 거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새 걸로 지 아, 그래 네, 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살 필요 없고 깔깔이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대하고. 네. 자 일단은 영업용 보험료만 빼고 네. 전체 금액. 이거 차고지 증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 제가 여기 나왔었잖아요.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 아무도 갑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없어요. 일단은 차고지 증명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저 뭐야 시험 칠 때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 나가지고 그건 큰 차들이겠죠? 작은 차를 그 오히려 작은 차는 해야 되고 큰 차는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잘못 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고지 증명을 왜 작은 차를 하라 하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글쎄요 어떤 거 잘못 혹시... 잘못 나왔던 네. 모양이네. 인가 보장 좀 네. 잘못 나왔는 모양이네. 그다음에 인감 인감이 네. 총 네 통이긴 한데 네. 세 통은 일반 인감이고 한 통은 그 이제 매도용 인감이에요. 네네. 저 매도용 인감은 나중에 네.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진행 중에. 전화를 드리면 그때 인적사항도 알려줄 거예요. 인적사항도 코어 떼야 되거든요. 그때 떼서 나중에 그거 저기 뭐야 등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내일 오전에 네. 탈부 조회하고 결과 나오면은 전화를 드려서 정확히 진행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대금 결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내일. 내일 다. 이체로. 요것만. 저희가 제가 요청을 할 거거든요. 잠깐 달라고 할 때 그의 시점은 언제냐면은 저희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접수를 할 거예요. 아, 또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울산 내려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라는 걸 줍니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증은 양도소로 양수소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주거든요. 저희 이거 받아서 선생님 보내드리고 잠금은 그때 붙여드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건 다 끝났습니까? 네. 한류까지 딱 하고 마무리 짓고 가시는 중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네. 미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알아보고 연락 주십시오. 네. 아침에 바로 정확히 들어갈게요. 네.